마이크 체크 원 투 원 투 요 체크 this out. 때는 조선시대 전달이 선비가 과거 시험 보기 위해 밤낮으로 머리를 싸매며 홍보를 한 끝에 드디어 과거 시험길에 오르게 되었어. 요! 해는 다지고 도착한 곳은 깊은 산 중 하룻밤 묵을 곳을 찾던 중 불빛을 발견한 곳 그곳을 향해 달려가 이렇게 외쳤던 거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무리 외쳐대고 불러대도 문이 열리기는커녕 인기척조차 없는 것이 아니겠어. 아무런 기척이 없자 문을 빼꼼히 열어보았어. 갑자기 휙 하고 이리가 덩달이를 덮쳤어. 물리고 뜯기고 뜯기고 물린 불쌍한 덩달이 너무 더분하고 너무 더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 3년 동안 무술 연마를 갈고 닦았어. 요! 그 산 속에 그 집을 다시 찾아갔던 거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러나 그 이리는 꼽지도 않고 앉아만 있는 것이 어서 덩달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동안 배운 무술을 모두 다 동원해 이리를 공격했어. 불쌍한 이리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저리 터져 빗두성이 가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는 캔디유? 덩달이가 장가를 갔어. 신혼여행을 갔대. 분위기도 그렇고 첫날 밤에 마음이 설레는데 그때 마침 호텔 보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손님, 이 방의 모든 가구들은 모두 이태리제입니다. 무엇이라도 묻히게 되면 변상을 하셔야만 합니다. 성질 급한 덩달이 호텔 보이를 돌려보냈고 첫날 밤을 칭했더니 아침 밝은 거야. 예. 큰일 났네. 침대에 첫날 밤 흔적이 묻어있는 거야. 덩달이와 그의 신부 몰래 도망가려 하는데 호텔 보이가 들어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철이 형 덩달이 시리즈 너무너무너무 썰렁 썰렁. 철이 형 덩달이 시리즈 너무너무너무 썰렁 썰렁. 다시 할게. 덩달이는 학교에서 다 놀림을 받았어. 고민 끝에 머리도 식힐 겸 여행을 떠났어. 작은 섬에 도착해 바다 바람 쐬다 그만 덩달이는 마지막 배를 놓치고 만 거야. 할 수 없이 허름한 여관에 누워 쉬는데 예. 주인 아줌마 들어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학생 적적해 배는 내 불러줄까. 아주머니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날 아침 덩달이는 꽁꽁 얼어 죽었대. 어어 그 다음날 아침 덩달이는 꽁꽁 얼어 죽었대. 잠깐만. 이상한데요? 코드가 안 맞, C메이저로 해봐, 시작. 아니야. 창렬 해봐, C마이너로, 시작. 그 다음날 아침 덩달이는 꽁꽁 얼어 죽었대. 오케이. 자, 하늘 해봐, 시작. 낮으세요. 시작. 그 다음날 아침 덩달이는 꽁꽁 얼어 죽었대. 됐어. 이상하다. 정원 해봐, 시작. 그 다음날 아침 덩달이는 꽁꽁 얼어 죽었대. 아니야. 다시. 그 다음날 아침 덩달이는 꽁꽁 얼어 죽었대. 시작. 그 다음날 아침 덩달이는 꽁꽁 얼어 됐어, 죽었대. 됐어. 너 하지마. 에이 나 안 한다니까. 시작. 그 다음날 아침 덩달이는 꽁꽁 얼어 죽었대. 어어. 그 다음날 아침 덩달이는 꽁꽁 얼어 죽었대. 어어.